안녕하세요. 아 지금 우리 몇 주째 진짜 너무 고생해가지고 다들 얼굴이 이제 많이 피곤해 보이거든 진짜? 진짜. 내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가? 책임자로서 지금 한마디 그치. 하시죠 지금. 사실 지난번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진짜 열심히 만든 스티커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누가 뜯을래? 내가 뜯을게. 오케이. 다들 준비해. 하나 둘 셋. 와!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빨랐어. 아, 와, 야, 진짜 예쁜데? 너무 귀엽다. 22년 살면서 본 스티커 중에 제일 예뻐. 일단 이거 디자인을 하게 된 계기가 엄청 궁금하거든. 뭔가 우리의 캐릭터를 만들면 좀 귀여울 것 그치. 같다. 맞아. 해가지고 막 회의 때 이브가 옆에서 끄적이고 있는 거야. 화지를 먼지로 그리는데 약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화지를 약간 먼지로 아. 그리고 싶어서 출발을 했어. 아. 화지를 위해 시작한 캐릭터구나. 이 캐릭터가 누군지 소개 좀 해주세요. 위에서부터 범이거든요. 범에서 출발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본 범 중에 제일 순해 보여. 진짜 초식할 것 같아. 여러분 기가 호랑이. 그 다음 우디인데 덮는 머리가 오빠의 포인트야. 아~ 뭔지 알지? 그리고 밤비는 뭐 사슴이고요. 근데 나 이거 약간 할 말이 있어. 자기만 너무 좀 초롱초롱하게 그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아, 눈이 너무 커. 지금 위에 범이 눈 봐. 범이 눈 지금 눈동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나 눈 크다. 나 눈 크거든. 눈을 이렇게 범이처럼 그리면 저랑 안 닮았어. 아 그럼 또 낫긴 해. 근데 또 닮아서 할 말은 없어. 맞아 맞아. 그래. 체리는 이제 토끼 좀 떠오르지 않나요? 눈처럼 보면 토끼. 알죠? 지금 사방에서 칼을 들고 있어 지금. 약간 근데 한마디 해도 돼? 응. 혹시 그린 순서가 어떻게 돼? 머리가 오빠도 포인트거든? 머리가 그래? 머리가 오빠 느낌 머리잖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인지 알지? 가르마 가르마. 어. 이브는 이브이 캐릭터를 보니까 무슨 여우였는데 그치 그치 이브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 하는 캐릭터잖아. 아, 그래서 그치. 포즈도 이렇게 하는 아~ 캐릭터로 하지는 너무 하지 같지 않아 근데? 멀리서 네, 봐도 하지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하나요 저희가 이제? 아 새끼들을 난 못 팔아. 아무튼 이제 판매를 하러 가보는데 어떻게 판매를 하나요 저희가? 일단 네. 1층에서 처음 보는 분들 아니에요? 저 아무도 모르는데 저 처음 125장 어떻게 될 거예요? 친구 170명씩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팔로 한번 가볼까요? 고고리 가봅시다. 근데 어떤 멘트만 하겠지? 15,000원이라고 하자. 처음에 갑자기 15,000원.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이 기부한다는 거를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은 손이 커서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 회사예요. 아, 기부를 하실 수 있는 돌을 찾는 열 장이 남았어. 오케이, 그럼 특별히 5장 나니. 이게 또 이번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따뜻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이번 기부를 하실 거면 또 이제 저희도 이제 팔아야지. 정말 좋은 일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몇 장씩 혹시 먼저 아 말씀 주세요. 아 40장이요? 40장이요? 아 40장이요? 이제 아 맞아. 아 이거 제 건데. 아 그러면 또 몇 장 정도 구매해? 5장. 10장 이상 구매를 하신 분들한테는 또 애플에서 아이폰 에어팟 사면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시죠? 혹시 닉네임 어떻게 있어요? 루시. 루시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아 루시님이 10장 구매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익수익 기부가 되는 스티커를 판매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아, 네. 저는 40장에 우와. 10장 더 보태서 우와. 괜찮은 거죠? 첫째랑 둘째 교실에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 저희가 또 이제 행사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 오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자, 제시 고객님이 50장 구매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CEO로 여긴 좀 무서운데.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라고 네. 크리스마스 씨를 제작해서 아, 네. 팔고 있거든요. 네. 스티커도 겸사겸사 사고 기부도 네. 할 수 있는 정말 해야죠. 제시가 50장을 구매를 하셨어요. 아~ 아무래도 제시보단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와! 아 전에 기부하고 아, 너무 좋은 의미니까 100장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대표님 존경합니다. 정말 저희가 100장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100장하면 이게 다 같이 네. 박수를 쳐드리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이걸 팔 때 홍보 영상을 찍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네, 이제 네. 실시간으로 네. 보여드리려고 네. 하는데 아 이게 별건 아니고 그냥 홍보 영상 찍었어. 영어 TV 스티커 티커 티커. 이거 받으려면 기분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박수 치고. 90도. 혹시 대표님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소호예요. 소호. 소호. 소호님이 100장 구매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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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게 사실 제가 네. 저희가 여기에 찾아온 이유가 네. 그 제시께서 이제 세 자녀가 되시다면서 제가 C에 계시는 제노가 애가 셋입니다. 저희가 미니버 프레스에 출연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사주신다면 출연료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분 클래스에서 100장 와 대신 출연 약속.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네.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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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100장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꾸르기를 한번 와~ 진짜 범위를 이렇게 넓어가는 저는 제노인데 릴리로 해주세요. 아 릴리요? 릴리는 100장 구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제노 님, 100장 구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지금 스티커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넣어서 판매할 계획을 삼고 있는데 상세 페이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디자인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어떻게 맞게 돼가지고 일단 디자인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컴퓨터과의 특색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멘트를 챗GPT를 통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기부를 유도하는 짧은 홍보성 멘트를 써줘. 네, 챗GPT가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의 작은 선물이 더 큰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은 이렇게 태그까지 달아주나요? 아 나보다 훨씬 낫다 진짜.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어TV 하기 싫어. 아, 좀 더 앙탈했어. 근데 반대. 영어TV 하기 싫어. 영어TV 하기 싫어. 언니 방귀가 와. 좋아 좋아 좋아. 언니 방귀가 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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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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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귀여워 언니가. 지금 유니도 1층에 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왜 여기 와 있냐?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편집 실력은 어느 정도신지? 저는 뭐 그 대회 활동에서 항상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학기 연서도 기초 매체 연구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죠? 그렇죠. 껌이다 껌. 과공목. 자기 얼굴을 보면 편집하는 기분 같아요. 예뻐요. 전데? 반비가 지금 아까부터 좀 좋은 데만 외치고 있거든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도. 부금은 없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없어. 또 시청해 주세요. 그럼 좋아. 잘했어요. 드디어 하이파이. 양고 TV 스티커. 이거 받으면 기분 좋을 텐데. 나 크리스마스 선물 먹고 싶다. 양고 TV 스티커. 이거 받으면 기분 좋을 텐데. 아 근데 이건 맞지. 무대 미대생 반비가 디자인 되는 거. 맞지. 스티커 근데 기분 좋아. 양도우TV 크리스마스 디컬 디컬 스티커 좀 사왔죠. 3,000원만 기부해. 너 1,500원 우리 사이가 이 정도야? 1,500원 인정? 맞아요. 깔! 빨리 한 장 주세요. 아 네! 고객님 10장 이상 사면 서비스가 있어요. 죄송한데 이거 10장 이상은 이별 없거든요? 야 이거 저희의 첫 건물자 어, 또 청청이야. 어, 맞네? 맞지? 그런 김에 한 장 더? 그냥 담배 그만해? 다 단계 다시? 아, 자기야. 열 장 사면 이제 또 서비스 있거든? 친구 아니야? 짜잔! 너무 귀엽죠? 이게 하나에 1,500원. 좀 더 달라요. 그러니까. 아, 역할 분담해가지고. 내가 너무 역할 있었어요. 나는 가려줬어. 가려줬어. 뭐야? 좀 작은. 자, 그래서 일단 하나에 1,500원이니까 한 장씩 사실 건가요? 네. 그럼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네 장을 팔아봤는데 네, 열심히 50장을 다 팔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라 동참해주실 수 있을까? 아 진짜 너무하네. 오, 그럼 스티커 바꿔드릴까요? 네, 다 멤버들이 크루들 그래서 요게 요게 나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 너무 귀엽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좀 추정을 돼서 3장 정도 멤버들의 발전과 와. 기부를 내가 네가 저를 용산구 조범이로 전화해놨어요. 고맙다 진짜 고맙다. 주디 누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입니다. 아, 저 생전 연락을 안 하셨는데 뭔 소리야. 우리 스티커를 팔아주는데 좀 동참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통장 잔고를 보니까 한 20점 어떠세요? 어? 누나 진짜 고맙다. 누나밖에 없다. 직접 배송해주시나요? 제가 해외 배송은 조금 힘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어우, 목소리가 차분하네, 오늘. 아, 못 쓰여가지고. 아, 좀 사주라. 두 개 살게, 두 개. 장난이지. 응. 세 개 살게, 세 개. 일곱 개 살게, 일곱 개. 일곱 개? 아, 방금 나래 누나랑 전화했거든. 20개를 산다고 하더라고. 근데 일곱 장? 고맙다, 형. 10장 살게, 10장? 아, 고맙다, 진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선배들한테 30장. 자, 여기는 지금 수영이 끝난 교실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크리스마스 씨를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티커가 메인이 아니라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 그 뜨거운 마음. 이 친구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카톡, 카톡. 아니, 지금 갑자기 카톡으로 고백 공격을 떼셔가지고. 호락호락하게 카톡 숫자. 1,500원? 네, 1,500원입니다. 근데 이게 스티커의 정도였어요. 그러면 좀 아까워. 진짜? 진짜로? 아니야 언니 경매 안 해도 돼. 친구들 나도 진짜? 그러니까요 얘는 일주일 동안 설득당해서 10장 했네. 언니 지금 한 10장? 3분 설득당해서 10장?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받은 선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객사 밑에 층에 합숙 훈련하듯이 같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한번 스티커를 팔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화가 좀 나네요. 이 시험, 제 시험 챙기기도 지금 바쁘니 잘 봤어요. 7장에 하나 세트요. 계좌번호 되세요. 아,
제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면 되나요? 아니, 기대번호만 되세요. 아, 뭡니까? 아, 네네네네. 저희 크루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들었어요. 아, 이번에요? 크루 애들이 상징은... 아, 이게 어떻게 상징돼? 띠인가요? 동물? 아, 아니요. 약간 닮은 캐릭터로. 아, 캐릭터로. 그래서 범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네. 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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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형상화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섯 장을 산 거예요. 제가 다섯 장 샀는데. 어쩌라고요? 옷으로? 네, 옷으로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상징 숫자로? 50. 네. 50장!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입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영구TV? 아, 하기 싫어. 영구TV 하기? 싫어. 오늘 밤 비가 와. 오늘 밤 비가 와. 귀여워, 원희가. 귀여워, 네가. 곧 크리스마스 이브네. 곧 크리스마스 이브네. 둔둔 둔둔. 크리스마스 스티커 사줘 사줘.